안녕하세요. 앙팡 후추 정세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 제가 앞치마를 왜 입었냐면 오늘 만들기를 할 거예요. 집사님들은 집에 낚싯대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 낚싯대를 보관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너무 길쭉하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낚싯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박스에 낚싯대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좁고 길쭉한 박스에 낚싯대를 수납을 하면 긴 낚싯대도 편하게 수납을 할 수 있고 틈새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박스를 만들지 않아도 이런 길쭉한 박스 고양이 용품을 사다 보면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세워놓고 여기다 꽂아도 괜찮고, 그리고 아이디어스에서 원목으로 만든 낚싯대 보관함도 팔더라고요. 저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낚싯대 보관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고양이 용품 사고 받은 박스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표시해 줄 거예요. 갑자분들 집에 이 낚싯대 보관함을 수납할 틈새에 그 폭을 재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폭이 5cm다 그러면은 이 수납함은 한 4.5cm로 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폭이 5cm라고 생각하고 4cm짜리 사이즈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박스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너비가 4cm인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칼질을 할 때 위 바닥에 기스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무판 받치면 좋아요. 박스가 부족해서 이 한 면을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따로 그려서 잘라줄게요. 나머지 부분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 바닥면이고 이렇게 세워놓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접히는 선 부분에 칼집을 살짝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반절만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힘을 살짝만 주고 그냥 칼집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약하면 잘 안 접히고 너무 세게 하면은 잘릴 수 있어요. 칼집을 낸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잘 접히죠? 이렇게 칼집을 덜 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종이가 뜨는 거는 칼집을 덜 줬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걸 조립을 할 건데요,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글루건으로 붙여줘도 되고 이런 순간 접착제로 붙여도 되고, 근데 이거는 뜨겁고 이건 고양이가 가까이서 냄새 맡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고양이가 없는 환경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글루건 심이 지금 떨어져서 순간 접착제로 붙여볼게요. 고정하기 힘들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손에다가 뗐다 붙였다 해서 접착력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잡아주는 용도로 살짝 붙여주세요. 떨어진 면에 이 록테이프를 흘려줄 거예요. 틈새에다가 록테이프를 이렇게 대고 10초를 셉니다. 이게 종이라서 10초만 대고 있어도 금방 붙어요. 나머지 면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일 때는 고양이들이 주변에 오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거 손에 붙으면은 잘 안 떨어지니까 손에 안 붙게 진짜 조심해주세요. 손가락끼리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나머지 한쪽 면도 이렇게 막아줄게요. 이게 딱딱딱 맞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붙이시면 됩니다. 그냥 박스의 형태만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낚싯대 정리함이 완성되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양이 낚싯대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뿌띠 사이즈라서 뿌띠 낚싯대가 딱 들어가네요. 저처럼 길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50cm로 제작을 하시면 돼요. 낚싯대를 진짜 몇십 개는 더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고양이 낚싯대 정리함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시간 내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으신 분들은 구입하기! 안녕!